안녕하세요, 목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동영상 하나 찍어서 올리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터벌 관련해서 타임랩스 만드는 그 프리미어 설정값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블로그 포스팅을 하나 올렸는데 인터벌 관련해서 그거에서 그렇게 쪽지가 오고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씩 답변드리기가 모호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해서 앞으로 URL을 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고 잘 따라 하시면 되고요. 자, 우선 제가 그 촬영, 인터벌 촬영은 그 포스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또 링크를 걸어놨죠. 이걸 보는 블로그 포스팅. 그 촬영은 배가 너무 식스했어요. 그 다음에 앱 이름이 뭐더라? 앱이 인터벌 캠이라고 있더라고요. 인터벌인, 네, 인터벌 캠, 안드로이드에서 아주 기본적인 그 앱인데 그걸로 3시간 동안 1500장 찍었고 편집을 프리미어를 했어요. 근데 프리미어 설정품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프리펜, 뭐, 아, 요거. 하여간 요걸로 들어가서, 제네랄 들어가면, 불러오는 스트리미지에 대해서 시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길다. 이거 어디서 하냐.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예, 네, 그래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전환 프레임 값을, 새 프레임을 해놓으면, 요게, 그, 우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사진들이, 네, 여기서 또 하나 팁이 있는데, 불러오면, 보시죠? 세 프레임씩 불러지는 거예요. 보시죠? 만약에 이거를, 10프레임이라고 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라고. 이럴 때는, 이, 요, 설정 값을, 아이, 발을 프리페네시스? 뭐, 어쨌건. 자, 보시죠? 에디트, 맨 밑에 메뉴, 그 다음에 첫 번째 메뉴, 제네럴 들어가서, 스틸, 이미지, 디폴트 딜레이션, 요거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10프레임을 해놨는데 안 바뀌죠? 왜 안 되냐, 그런데, 요 때는, 프로젝트를 또 새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요건, 뭐, 넷을 하고, 2로 하고, 그것도 128720, 사진도 사진이 그 크기가 커요. 이로 하고 한 다음에, 아까 또 삼성에서 인터벌, 삼성 여기서 찍은 거 하면, 이제 10프레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바뀌지가 않아가지고, 꼭 요거 해가지고, 근데 이걸 해서 프레임수를 바꿨는데 왜 안 바뀌니? 막 계속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바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음 새로운 프로젝트 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또 하나를 만들면, 계속 만드네.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그럼 3프레임으로 갔죠? 3프레임씩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밖에서 폴더가 보시면 사진 됐다, 먼저. 이거를 찍는데, 지뢰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겨울이니까, 그나마, 아, 아니구나. 여름이면 그나마 밖에서 뭐, 보면서 좋은 거 찍을 텐데, 겨울은 3시간 동안 있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내에서 찍어가지고, 나중에 그 화면을 보면, 약간 반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테스트 촬영해가지고, 반성 안 되겠네. 그 창문이. 그랬는데, 그, 시간이 흐르면서, 해가 지면서, 그 밤이 되니까, 그 반사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배가 넘버 6를 그 유리샷에 붙여버렸거든요. 반사를 최소화하려고, 렌즈를 유리창을 딱 붙였는데 그래도 빗샘이 들어가지고 반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도 네, 촬영하실 때 그건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여름이면 차라리 그냥 옥상 같은 데서 찍으면 되는데 아 겨울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예, 임포트가 계속 되고 있네요. 한 1500장 부르니까 확실히 드립니다. 제게 i7인데 아니 그렇게 좋진 않아요. i7에다가 16기가 쓰고 있는데 비디오 카드가 뭐더라? 이 프리미어 할 때 비디오 카드는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거 아니면, 예, 에펙이나 그런 것도 다, 그, 저는 기본적으로 인코딩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CPU를 많이 쓰는데, 관심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불러져 왔죠? 세 프레임씩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둘, 셋. 세 프레임씩 됐죠? 요거를 다 부르는 거예요. 올 누르면. 컨트롤 누르면 다 지정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요거를 타임라인에 쭉 깔아버립니다.
대박. 눈물이 아프면 플레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근데 한 프레임 하고 하면 이게 너무 빨라가지고, 예, 컨트롤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이 프리미어가 지금 그 시퀀스가 1920, 1980이에요 FHD. 근데 사진을 좀 더 크게 찍었다고요. 사진 사이즈가 2560, 1920이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요 이미지 하나 클릭한 다음에 모션 쪽에 보면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장면이나 고를 하기 위해서 앵글을 좀 잡아주려고요. 저는 뭐 하면 여기에 이제 해가 지는 거 모양하고 여기 그림자가 이동하는 거 같이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MMO식이라고 이렇게 앵글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션 쪽을 컨트롤 C에서 카피를 해준 다음에 요거를 화면에 있는 W를 눌러서 다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패스트를 해줘요. 그러면 보이시죠? 모든 그 이미지들의 모션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크기랑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것은 이 상태로 그대로 뽑은 다음에 이 상태도 괜찮다. 근데 움직임이 그나마 좀 늦잖아요. 우선 요거로 뽑을게요. 익스포트에서 이거로 전점값을 요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거든요. 오케이. 오디오는 없으니까 풀어주고 요거는 뭐 개인 거니까 요것도 궁금하면 제가 동영상 만들어드릴게요. 인코딩이나 어쨌건 그래서 익스포트를 합니다. 익스포트 요거는 빨리 돌릴게요. 한 가지 또 너무 오래 해서 또 그냥 궁금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네요. 총 시간 한 2분 30 정도가 되는데 인코딩이 한 1분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이미지를 크기도 조정하고 위치까지 조정해가지고 한꺼번에 인코딩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해요. 그러니까 원본 사이즈로 하게 되면 이 정도는 안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이미지 사이즈 결정하고 앵글을 제대로 잡은 다음에 프리미어에서 부르면 별도의 무슨 그 이펙트라든가 그런 거 넣을 필요 없이 바로 동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어려운다. 으아. 자, 예, 인코딩 파일이 만들었습니다. 아, 요거는 남겨놓고 프로젝트를 카피해서 쓰는 게 좀 편해요. 새로 할 때마다 할 필요 없이. 이거 지우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만든 동영상을 불러와 볼까요? 오, 야차. 체인지 안 해, 스콘스. 체인지 했네? 뭐, 어쨌건. 보시면 동영상이 만들어졌죠? 이때 스피드 조절을 여기서 해주면 돼요. 한 5메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메가 이상 정도로 뽑으면 원본에 크게 손상이 안 가가지고. 예, MP4로 뽑은 다음에 하면 크게 문제 없더라고. 근데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는, 예? 간단하게 블로그 포스팅이나 그런 거 만들 사람이니까. 300%로 속도를 높여줍니다. 3배속으로. 그 다음에 볼까요? 예, 엄청 빨라졌죠. 그 다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치면, 한 뭐, 5배속으로 더 가볼까요? 예, 밖에서 애들하고 엄마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너무 이제 쓰려나? 어쨌건 한 뭐 한 800.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저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더 빠르자. 뭐 1500? 오케이. 1500 빠르죠. 근데 여기서 약간 좀 밝기를 주고 싶다. 그럼 여기서 주면 돼요. 어딨냐? 이펙트. 자, 여기서 밝기 조절을,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하면 돼요. 아까처럼 일일이 이미지에다가 줄 필요는 없고. 응. 그 다음에 너무 밝네. 그래서 됐죠? 조금 밝게 했어요. 예, 이러면 인터뷰 영상, 타임랩스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솔직히 프리미어만 있으면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이거 보이죠? 여기 비싼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 인터벌 캠을 포커스를 오토로 해놓으니까 약간 밤 되니까 포커싱이 버벅이긴 하더라고요. 그 인터벌 캠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가 옵션이 있어요. 그걸로 옵션, 포커스 옵션이 있으니까 오토 말고 렌즈 스코프가 하여간, 예. 그래서 무한대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설정해서 이 인터벌 영상을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거, 요거 한번 그 마지막에 동영상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도 인코딩. 오케이. 하여간 이거 보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왜 있지? 에헤 에헤 오, 그죠. 네, 지금까지 저는 복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